그래서 보카 2 2-10 뭐 배웠어요? 또 뭡니까? 지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묻고 답하는 걸 배웠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 생지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으면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마우스 어떻게 써요? MOUSE.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그래서 그 생쥐는 몇 마리예요? 남자예요? 남자 아니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예, 이시 무슨 뜻이었어요? 예, 그럼 그거 어디 있어요는 뭐예요? Where is it? 됐습니까? 더 마우스가 it하고 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 생쥐는 그것은 어딨나라고 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예, 생쥐 어디 있어요는 뭐였는데? Where is the mouse인데 그거 어디 있어요 하고 싶으면 Where is it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Where's the mouse? 했더니 소파 위에 있대요. It is on the sofa. 하면 되겠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냥 마우스입니까? 그 생쥐. 그래서 그 생쥐가 있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얘를 보고. 예. 비동사라고 했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오케이. 비동사는 종류는 뭐가 있는데? am, is, are가 있는데 같이 쓰는 애들만 다르다. am은 누구랑 써요? is는 he, she, it, are는 you, they, we. 근데 뜻은 다 똑같다. 같이 쓰는 애들만 다를 뿐. 무슨 뜻이나? 이다와 있다. 여기서는 이다예요, 있다예요. 있다죠, 있다. 인지가 있다, on the sofa. on the sofa는 무슨 뜻이에요? 있답니까? 온더 소파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에 소파 위에? 어디에 소파 위에? 어디에 소파 위에? 서로 어울리나요? 어디하고 소파 위에하고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where라고 물었더니 온더 소파고요. 여기는 묻는 말이니까 is it 했고요. 대답하는 말이니까 it is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생쥐 어딨나요? Where the mouse? 했더니 이번에는 바닥 위에 있대요. It is on the floor.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모가 F를 T처럼 보이겠습니다. 오케이. 성모가 저 F를 지금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T지. 이게 어디에 F예요? F는 이렇게 써야죠. 보겠습니까? 드로어처럼 보여요. 드로어. F 쓰는 방법 고치도록 하세요. 아래쪽 꼬리가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쓰는 순서는 예 쓰고 나서 예 쓰고 다음 글자로 자연스럽게. 모든 글자는 마무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획을 마무리로 합니다. 그래서 T는 이렇게 쓰죠. 그래야지 다음 글자를 쓸수 있기 때문에. A도 마찬가지. 그 다음 자연스럽게 다음 글자 갈수 있게. B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쓰니까 다음 글자 갈수 있고요. D는 다음 글자 가기 편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하고 나서 이쪽 꼬리 한 다음에 다음 글자 쓰러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F도 이렇게 써야지 다음 글자로 가기 편하겠죠. 오케이. 여기서 생쥐 어딨나요? Where'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이번에는
우리 경우는 마당에 있네요. 야드 어떻게 써요? Okay, in the yard가 무슨 뜻이에요? 그 마당 안에 라는 뜻이죠. 그 마당 안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Okay. 그러니까 자,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마당에란 대답이 듣고 싶어. 듣고 싶은 이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뭐가 됩니까? 어디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it is는 묻는 말 만들기 위해서 it is가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is로 바뀌죠. 그리고 is는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where is the mouse? The mouse is in the yard. 어? It is in the yard. 예, 숙제 주세요, 숙제. 자, 뭐였더라?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그랬더니 이번엔 손 괜찮아? 알파벳 이제 다 익혔나요? 진짜? 이것은 숲속에 있다. The ooze 어떻게 써요? 글자 이름. In the ooze가 무슨 뜻이에요? 그 숲속에 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오케이. 예. 그거 시험 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소리를 다시 듣고요. 숙제 있어. 그거 붙이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